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또 심해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직장인 그리고 학생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바로 웹캠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할 이 웹캠 6쪽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비교는 조명이 없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의 빛과 방의 빛만 있는 상태에서 화질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로지텍의 C270입니다. 일단 이 친구의 최악의 단점은 화각이 정말 좁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4:3 비율의 화면인데 이게 16:9 비율 화면으로 바꾸면은 위아래가 잘리면서 진짜 얼굴만 빳하고 보여요. 그래서 보는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화각이라는 거. 그리고 색감은 약간 초록빛이 돌게 자동으로 좀 이렇게 잡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뭐 가격을 생각하면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마이크! 와 진짜 이 가격치고는 진짜 정말 마이크가 좋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마이크 필요 없이도 화상회의나 이런 데 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의 음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에코의 APC890W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 딱 보시면 알겠지만 화각이 정말 넓어요. 그거 하나만큼 진짜 최고의 장점인데 단점을 좀 꼽으면은 채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제 입술 보시면은 약간 뭐 립밤 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기도 많이 올라오고 기본 세팅 자체가 너무 과장이 돼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1080p인데 주변이 샤픈을 엄청 심하게 먹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선예도가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화질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마이크예요. 지금 마이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쓰레기예요. 네, 이거는 마이크가 필요한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거면은 무조건 마이크를 추가로 구비를 하셔야만 제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로지텍의 스트링캠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여기에 비교 대상이 끼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비싼 제품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라고 비교군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일단 화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에코하고 똑같은 1080p까지 지원하는 제품인데 특유의 샤픈 먹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화질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죠. 거기다 60프레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면이 부들부들하고요. 그리고 화각도 이 정도면 전혀 무리 없는 화각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오디오는 아 진짜 좋습니다. 확실히 가격대가 있는 제품답게 마이크 품질은 진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엘가토의 에포캠이라는 어플입니다. 이거는 자기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사용을 해서 컴퓨터랑 연동을 해서 웹캠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은 해상도 하고 뭐 워터바크도 붙고 마이크도 따로 달아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유료 버전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은 9,900원이라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일단 화질 자체는 좋은데 이 아이폰 전면 카메라가 라이팅이 없으면 원래 이런가? 좀 약간 그늘진 느낌이 너무 심하긴 하네요. 그래도 화질 자체는 충분히 좋은 편이고 이 친구는 60프레임이 아니고 30프레임만 지원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오디오 품질은 아 이것도 휴대폰 기종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지금 아이폰 11 프로 기준에서는 꽤나 괜찮은 수준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전면 카메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돌려가지고 후면 카메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교군인 제품은 이번에 출시한 M1 아이패드 프로 12.9영입니다. 이거는 뭐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충 뭐 이 정도는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 이번에 전면 카메라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확도 넓어지고 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화질 자체도 굉장히 좋죠? 색도 아까 아이폰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이쁘게 잘 잡는 것 같은데 오디오 품질 자체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패드 갖고 계신 분들은 대충 이 정도 끝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비교군인 제품은 바로 이번에 출시한 M1 맥북 에어입니다. 전면 카메라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없고 굉장히 구려요. 화질 자체 썩 안 좋고 막 색톤도 그렇게 잘 잡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거는 오디오 품질이죠. 오디오는 진짜 뭐 추가로 구매할 필요 없이 굉장히 아까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그 노이즈 제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이크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이 달린 전면 카메라 품질은 다른 뭐 아이패드 미니나 뭐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조명이 없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보여드린 거였고요. 조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명을 틀면은 C270은 아까처럼 초록기가 살짝 돌긴 하지만 그래도 뭐 썩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그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은 아니긴 하죠. 그리고 에코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빛이 들어가니까 그 채도 높은 게 조금 묻혀가지고 좀 더 이쁜? 마치 립밤과 비비를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죠. 근데 화질 자체는 아까와 동일하게 뭐 샤픈 넣은 것 같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림캔 같은 경우는 조명을 켜니까 뭔가 화질 자체는 좋은데 피부톤이 너무 창백하게 잡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해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조명을 틀었는데 뭐야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한 건가? 피부도 막 작살이 난 것 같고 무슨 반에 문제 있는 사람 같아. 후면 카메라로 돌려볼게요. 후면 카메라는 훨씬 더 나은 것 같긴 하죠. 그래도 피부톤 자체가 너무 한 달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조명을 켰을 때나 안 켰을 때나 별로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피부톤을 잘 잡죠. 그리고 맥북 에어는 여전히 피부톤이 그냥 별로예요. 캠은 굉장히 별로입니다. 맥북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나 충분히 내장 마이크 음질이 좋긴 하지만 에어팟을 장착했을 때는 음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근데 뭐 집에서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저거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맨날 캠 세팅을 해두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엘가토 에포캠을 사용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셀카봉 한 10,000원짜리에다가 어플 10,000원 구매하면은 단돈 20,000원에 웹캠 세팅을 사용할 수 있고 마이크 음질 자체도 충분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가장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리고 싶지 않다, 근데 마이크도 따로 사기 싫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 C70을 사도 괜찮기는 한데 그냥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로지텍 C920을 사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걔는 얘보다 마이크 음질도 더 좋고 화질은 이 스트링캡 수준의 화질이 나오고 이 피부톤도 잘 잡고 뭐 등등, 이거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웹캠이기 때문에 이미 다 검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정품은 12만원, 병행으로 사시면 한 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을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돈이 더 있으면 뭐 스트링캠이나 로지텍 브리오나 뭐 이런 걸 구매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방송하시는 게 아니라면 너무 과하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에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방송을 하시는 게 아니고 줌 같은 데 용도로 쓰시는 거라면 화질은 충분하고 가격도 정말 저렴한데 마이크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한 10,000원짜리 마이크를 구매하셔서 따로 쓰셔도 되는데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C920 같이 마이크하고 화질 둘 다 충족하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 시대에 맞게 웹캠 종류를 조금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로지텍 제품이 좋긴 하네요. 아이패드가 더 좋은 것 같아.